네, 장관님, 저는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장관님하고 저하고 외국인 정책 그 질의하기 시작한 게 1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 7월 대정부 질문이었고요. 아마 장관님이 가장 그 법무부 장관 중에서 외국인 정책에 깊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신 분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민청에 대해서도 아까 업무 보고하실 때도 자세히 설명하는 듣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꼭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다름 아니라 외국인 밀집, 외국인 과밀 지역에 대한 현상들입니다. 법무부에서 주신 자료들입니다.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이거 조심해달라고. 무슨 뜻인지 아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숫자는 늘어나는데 분산돼서 퍼져서 골고루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지역에 집중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대림동, 구로동, 경기도 화성,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등등등등 보면 50개 정도의 명단을 주셨습니다. 법무부에서. 이렇게 집중되는 현상이 장관님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저희가 지금 출입국 이민관리청을 준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떤 컨트롤타워, 그동안에 이런 컨트롤타워가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떤 분포를 가져야 하고 10년 후에 어떤 인구 구성을 가지게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꼭 필요할 상황이고 몰리는 건 당연히 좋지가 않고 다른 외국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생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볼 때 대림동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 구로동에 사시는 분들, 화성시에 사시는 분들, 팔달구에 사시는 분들이 이 자료를 보고 좋아하실까, 불편하실까, 뭐 저는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이민 정책을 만들어 나감에 있어서 굉장히 분산 정책을 처음부터 신경 써야 된다.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거에 실패해서 슬럼화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비자 정책 중에서 인구 이 소멸 지역에 있어서의 특혜를 주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크게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데 다만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저희가 공표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잘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뭐 그 민감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장관님. 두세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는 유럽의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기초단체 별로 구분을 해서 외국인 비율이 일정 비율이 넘어가면 외국인 등록을 금지합니다. 전체 외국인은 들어올 수 있지만 이렇게 집중되는 걸 막자는 거죠. 재산의 부동산 소유 비율이 외국인이 어느 정도 넘어가면 이것도 막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제주도의 중국인 부동산 매입의 비율이 너무 높아진다. 이거는 국가 자산의 보호 측면에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런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출입국 이민 정책이 여러 부처에 나누어서 일종의 나와바리 개념으로 지금 운영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로 컨트롤 타워로 책임지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받고 거기서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출입국 이민 관리청이 필요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전국을 놓고 볼 때 보면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소멸 지역들은 어떻게든 간에 당장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책임 있게 어떤 결정하고 그럴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고 그런 차원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제가 또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스울 수도 있고 저도 놀랐는데요.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슬라이드만 보시면 이게 누구냐면 세종대왕도 외국인 정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웃으시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이 회의 무리가 뭐냐면 조선시대에 한국에 왔던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조선 땅에서 이슬람 복식을 입으니까 조선 땅이 이슬람 복식을 금하노라. 이 세종실록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슬람 사람들이 한국에서 더 많이 장사하고 더 많이 정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굉장히 시사점이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많이 사는 것, 특히 우리가 필요한 인력들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적응하는 과정이 부족하면 저는 우리 한국인으로 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를 포함해서 문화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한국화하는 과정이 없이
이런 서진도 형이 말한 이슬람 복식을 고집하는 경우에는 그만 오라라는 이런 강력한 정책을 취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이 마음에 들어서 살고 싶으면 한국적 사고, 한국적 문화, 언어 이런 것들을 한국화를 소위 해야 된다. 이 과정이 우리가 소위 영주권 중심을 주기 전에 반드시 검증되어야 합니다. 저는 뭐 외국인 정책의 기본은 대한민국의 국가의 국익과 시민들의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공감하는 면이 있지만 그렇지만 또 이 세계적으로 통하는 이 가치라는 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건 또 저희가 물러설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이민을 마구 받아들일 때 일종의 어떤 원죄의식 같은 게 있었거든요. 제국주의 침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과거에 침략했던 나라의 주민들이 훅 몰려올 때 그걸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희는 그런 게 없죠.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서는 들어와서 서로 간에 불편한 상황이 생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충분히 적응할 마음가짐이 돼 있고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외국인들 잘 못 받아들이는 특성이 특히 아시아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대한민국 정책 상황에 맞는 비자 정책, 출입국 정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E74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E74 비자를 가지고 한국어라든가 기업인의 추천을 가지고 한다는 것. 그게 그런 의미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외국인 정책을 노동 위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이거는 노동권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누구도 안 받아들이고 이런 식의 차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정책은 기본적으로는 법무부의 출입국 정책을 앞세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비자 정책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국가의 주권적인 어떤 이 권한이 강하게 인정되는 영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을 우리나라를 한 10년, 20년 뒤에 미래를 어떻게 만들지를 그를 이 기획하는 비자 정책을 하는 것이 기본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법무부의 출입국 이민관리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해서 어떤 종교는 안 된다? 이렇게 갈 수는 없죠. 우리나라의 수준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좋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들어와서 뭐 서로 간에 분란만 일으키면 서로 간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조정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식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유럽식으로 가는 방법도 있는데 그 중간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독특한 영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일단 들어오면 사실상 섬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질 못해요. 유럽은 어느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외국인 정책을 확 좋으면 다른 나라로 빠져나 이런 게 되고 미국은 워낙 넓잖아요. 그리고 들어올 수 있는 통로도 한정되어 있고 저희는 들어오긴 어려운데 일단 들어오면 나가질 않습니다.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불체율이 높은 것이 이 우리나라 같이 문명화된 나라에서는 그냥 강제 출국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럼 일단 들어오는 단계에서의 우리가 국익이라든가 백년대계를 감안한 어떤 비자 정책이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정책을 잘 못한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있습니까? 잘 하겠습니다.